재밌어요. 감자밭에 나오니까 감자들이 눕기 시작하는데요. 감자 잎 색깔도 지금 변하기 시작했고, 원래 봄 감자는 하지쯤에 수확을 한다 그래서 하지 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캐면 좋을지 지금 와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변해서 쓰러진 부분도 있고, 이제 감자를 캘 때는 보통 세 가지를 본다고 해요. 언제 심었는지, 심고 나서 수미감자 같은 경우는 90일에서 100일, 그래서 100일 내외로 해서 감자들을 수확을 하면 이제 좋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지가 지나면서 보통 그 즈음을 해가지고 장마가 오잖아요. 그런데 감자는 이게 물에 잠겼다 또는 물에 이렇게 많이 젖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잘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좀 날짜가 덜 됐더라도 장마가 오기 전에 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누렇게 되고 줄기가 누렇게 되면서 옆으로 누우면 이제 그 수확할 때가 거의 됐다 이러는데, 우리 감자는 약간 상태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감자 종자를 이제 똑같은 상태에서 심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순이 더 잘 난 감자와 또 종류도 좀 다르게 그렇게 감자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감자는 빨리 누워있고 어떤 감자는 아직도 진하게 초록색을 띠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이쪽에 한번 감자를 몇 개만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감자를 캤을 때 감자 껍질을 손으로 이렇게 세게 문질러 봐서 벗겨지지 않아야 잘 연근 감자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한번 쓰러진 감자 끝부분에 있는 거를 중간에 캐기가 좀 그래서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멀칭을 하지 않고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고 멀칭을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멀칭하지 않고, 와, 감자가, 어머, 웬일이야. 조그맣네. 한번. 감자가 달렸네요. 별로 크지 않네요. 지금 땅이 고슬고슬하네요. 그 옆에도. 몇 개나 들었을까? 올해 감자 엄청 정성 들였거든요. 잘 캐고 싶어서. 감자가, 어머, 작다. 야, 첫 수확이네. 작아. 그래도, 오. 한 일주일 후쯤에 캐면 한 번, 한 포기를 뽑아봐야겠어요. 오. 아, 올해 감자 풍년 아니네요. 그래도 나온다. 조그맣, 아이고, 귀여워라. 좀 더 이따 캐야겠죠? 이거는 앞감자. 남의 감자 지금 캐고 있어. 와. 봐봐. 그래도 꽤 나왔어요. 예쁘다. 아직 덜 연그렀어요. 한번 껍질을 문질러 볼게요. 세게. 벗겨지잖아요. 아직 덜 연그러서 한 일주일에 정말 하지 근처에 캐야겠어요. 봐요. 홀딱 벗겨지네요. 홀딱. 이거 좀 덜 연그렀다는 뜻이래요. 이렇게 벗겨지면. 이게 세게 밀었을 때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야지 된대요. 요 큰 거 한번 두꺼운 거 해볼까요? 좀 큰 거. 이것도 벗겨지잖아요. 아직 좀 덜, 한 열흘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딱 하지네요. 예, 오늘은 언제 감자를 수확하면 좋을지 한번 텃밭에 나와서 감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만해. 다음에 캘래요. 그만해. 아까워서.